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유지추락커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네, LT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LTL. LTL이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팔렛을 갖다가 소규모 신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요. 그것을 갖다 운반하는 그런 회사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TL인데요. TL이라는 것은 뭐냐면 벌크로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트레일러 전체를 갖다가 한 회사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고 수송하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여러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상대해서 몇 팔레씩 받아서 그걸 갖다가 운송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자세한 것은 제 영상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TL과 TL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고요. 예, 랭킹을 보면 제가 10위까지만, 탑 10까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LTL 탑 10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1위, FedEx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요. UPS가 있잖아요. UPS도 LTL의 계열인다 볼수 있는데, 여기서 빠졌네요. 어떻게 불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예, LTL로서는 FedEx가 1위고요. 레베뉴가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Yellow.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RRC 같은 계열의 Yellow 2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PO. XPO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아요. XPO는 이쪽은 FL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LTL도 하고 FL도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도미니언, 제가 다니는 지금도 다니는 회사인데요. 사이에 랭킹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위는 우리가 자주 보이는 STS, 예, 5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위가 보니까 TFI. 여기 이제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회사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막 섞여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ABF죠. ABF가 7위에는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8위가, 그 다음에 RL 이렇게 있고, 9위가 싸이아. 네, 싸이아 있죠. 그 다음에 10위가, 그 다음에 Southern Eastern Freight Lin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LTL.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TL, 원래는 이제 full truck load,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truck load라는 게, 이거는 이제 bulk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truck load 또는 dedicated. 두개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화물을, 트레일러에 많이 담아가지고 한 회사 물건을 갖다가 운반하는 그런 회사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위는 뭐냐면,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요. 제비언트하고 이게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1위를 해놨는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제비언트 1위 같은데, 이게 스위프트 1위네요. 네. 스위프트가 지금 1위로서 이 정도 레베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제비언트가 나와 있고요. 3위가 랜스트롤. 랜스트롤 3위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슈네이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던, 원 엔터프라이즈가 5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TFI가 6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TFR 갖다가 우리가 LTL에서도 봤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위가 US Express죠. US Express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위가 Rider Dedicated Transportation Solution. 요거 8위가 좀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9위가, 이것도 발음을 잠깐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요? 뭐, 크레티? 뭐, 예. 요 회사가, 그 다음에 9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위가, 펜스키, 뭐, 라지스틱.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LTL 회사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량의 물건을 갖다가 각 회사를 받아서 터미널에 가져가서 그걸 다시 분류해서 이제 운반하는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L. TL 회사는 한 회사 물건이라 그럴까요? 그렇다 대량의 물건을 갖다가 벌크로 받아서 그걸 운송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렇게 LTL과 TL의 10위까지의
탑10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Bye now.